이렇게 시작한 거 사진이나 한발 찍고 시작해야죠. 정말인가? 자, 포즈 잡으시고. 자, 저기 선생님 찍어주시는데 포즈 한번 잡아보실까요? 하나, 둘, 셋. 잘생겼다, 정태야.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오늘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리허설 중입니다. 샀다! 샀다! 아이, 대나빠라. 샀다! 말이라고 한다. 오늘 새벽까지 정신이 없었네. 아이고, 신과 사또께서 이렇게 번장을 하고 나타나실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그건 나도 마찬가지네. 이제 60년 국회를 넘었겠구나. 그래.
그동안 관아 국간을 우리 집 국간처럼 견 있었으니 그 어쨌든 안 들키게 그때 다시 걷어드려야지. 네. 아, 볼 수 있나? 그치. 나도 마치 허기가 져서 주저앉을 판이었구나.
전날 고기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 우리가 원님 덕을 다 보내드려. 그러게 말이야. 좋다.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가 손가락 빨지. 기둥 보고 먹으면 어른도 눈물을 삼키지. 죽이라도 감지덕지, 고구마라도 감지덕지, 개떡 쑥떡 감지덕지, 감자라도 고맙지.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가 손가락 빨지. 하지만 백성들보다 더 배부를 수 있나? 그게 무슨 냄새냐? 아니, 이거 조선 팔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창 딸기 아니냐? 그 녀석 만나겠다. 선생님, 이 딸기가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어떻습니까? 물통 갖다 보세요. 새콤합니까? 네. 얼음. 그러니까 이따가 당연하죠. 이게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여러분, 비밀로 해주실 거죠? 네.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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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